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 25일 목요일이고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의 요리도 준비되어 있는데 요즘 한낮엔 정말 여름이잖아요. 덥죠. 여름에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총각김치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 25도로 웃돌며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화창한 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간간이 구름만 지날 텐데요. 먼지 걱정 없이 대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를 텐데요. 햇볕에 수십 분만 노출돼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에 꼭 신경 쓰셔야겠고요. 호흡기에 해로운 고농도 오존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6.3도, 대전은 16.5도, 대구는 1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볼 텐데요. 서울과 광주는 27도, 부산은 23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 중부와 전북을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장애 원아 학대입니다.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 교사 두 명이 상습적으로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어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진주 모 장애원생 전담 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육교사 2명을 구속했고요. 나머지 교사 2명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보육교사들은 지난해 6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두 달 동안 어린이집 장애원생 32명 중 15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네.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신체 학대 정황만 500차례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교사 4명이 저지른 학대 횟수만 각자 50회가 넘고 구속된 A교사 같은 경우에는 200회가 넘었습니다. 아이를 보살펴야 할 보육교사가 무려 200여 회 넘게 학대를 했다니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게 됐을까요? 학대 사실은 자녀의 몸에 생긴 멍자국을 이상하게 여겼던 학부모의 경찰 신고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학부모는 먼저 자녀 몸에 있는 멍자국에 대해 원장과 담임교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폭행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고요. 당시에는 CCTV 역시 아주 제한된 부분만 확인이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학부모,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요. 경찰과 진주시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거쳐 80인 분량의 데이터 복원 작업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복원한 CCTV에는 교사가 장애 아동의 목덜미를 잡아던지는 모습, 주먹으로 정수리를 치는 모습, 식판으로 머리를 때리는 모습 등 아동학대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이들이 이걸 집에 가서 일일이 표현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알고 난 이후에 얼마나 붕괴했을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처벌해야 된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보육교사 채용 과정이나 아니면 보육교사 처우나 그 전반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참 안타깝고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무기수 김신혜 재심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 재심 재판을 위한 공판 준비기일이 바로 어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렸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내용을 정리하는 절차인데요. 13개월 만에 재개되는 재판을 앞두고 열린 준비기일에서는 새로 신청할 증거, 증인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김 씨 측은 보험금을 노리고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범행했다는 경찰의 잘못된 수사 내용을 반박할 근거들을 재심 과정에서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을 노렸다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도 범행 수익자가 김 씨 혼자가 아닌 상속인, 그러니까 전 가족으로 돼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새 어머니를 증인으로 불러 보험금이 범행 동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네, 일명 김신의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인데요. 구체적인 내용과 재심을 신청하게 된 배경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네. 김신혜 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본인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김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사체를 유기했다고 봤는데요. 법원은 이 수사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000년 8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역시 2001년 3월 이 원심의 내용을 확정했는데요. 김 씨는 법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했었습니다. 동생이 살해한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동생 대신 감옥에 가기 위해 거짓 자백을 했고 강압수사를 당했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후 김 씨는 대한변협인권위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요. 대법원은 수사 과정 중에 일부 강압수사가 있었다. 압수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라는 점을 인정해 2018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고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재심 개시 확정을 받은 건 김 씨가 처음이고요. 김 씨의 재심은 항고 절차 등을 거쳐 2019년 3월 시작이 됐지만 변호인 교체, 국선 변호인 선임 취소 등의 문제로 지난해 4월 이후에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죄가 없는데 진짜 저렇게 됐다면 이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일 텐데 어쨌든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첫 재심 개시 확정을 받은 사건이에요. 네. 이거 잘 지켜볼 일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십시오. 네, 세 번째 이슈 경찰 대응 논란입니다. 서울의 한 여자대학교 화장실에서 살인을 하겠다. 이런 예고글을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당시 출동했던 경찰의 대응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한 SNS에 낮 12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막무가내 살인을 하겠다.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신고가 접수됐고 관할 경찰서가 학교 내부 그리고 학교 주변 수색을 했지만 다행히 피해는 발생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글을 올린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인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당시에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이 학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학생 3명에게 살인 예고 장소로 예고됐던 화장실을 수색해달라라고 부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네. 여자 화장실이라는 이유로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경찰 대신 그 내부를 봐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그 학생들의 증언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학생들도 사실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네. 살인 예고가 있는 장소를 학생에게 수색해달라 이런 말을 경찰이 또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요, 해당 경찰서는 남성 경찰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성 경찰을 그렇다면 왜 동원하지 않았던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당시 휴일 집회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현행법상 경찰은 사람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한 경우라면 화장실을 포함한 공개 장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경찰의 행동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경찰서는 출동한 경찰관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점은 인정을 했지만 징계 절차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만 만약에 들어갔는데 뭔가 또 미심쩍은 일이 있으면 이거 들어간 사람 또 문책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몇 건 있어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굉장히 위축돼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좀 어떻게 현명하게 좀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고민해 볼 일입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카시아 꽃 향기 맡아본 적 있습니까? 있죠. 네. 어렸을 때. 요즘에 이렇게 착 나죠. 요즘도 나죠. 네. 이렇게 아카시아 꽃 향기가 착 날 때 부쩍 바빠지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달콤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생태계를 이롭게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현장으로 가볼까요?
경기도 파주의 한 농가. 5월을 맞아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농장의 대표 박명준 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올해 일좀 열심히 해보자.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 식구들 물건 많지요, 직원들이. 한 식구처럼 아낀다는 직원들의 정체가 궁금하던 그때, 아니 이건 벌 아니요? 벌이다! 저 혼자 하기가 엄청 고생이네요, 우리 직원들이. 오늘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꿀 많이 모아도록 해라. 벌에 쏘이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벌통을 살펴보는데요. 이 벌통 하나에 꿀벌 4, 5만 마리 정도가 살고 있답니다. 이동양봉 하시는 분이나 여기 보정을 하시는 분이나 1년에 한 번씩은 아카시아 꿀입니다. 일벌들이 나가서 일을 해서 가져와서 자기 그 집에 모아놓은 게 천연 아카시아 벌 꿀입니다. 5월은 바로 아카시아 꿀 채취 기간. 아카시아 꽃이 피면서 농장의 일꾼 꿀벌의 하루도 바빠집니다. 벌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자기네가 꽃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네가 어느 위치에서 아 꿀이 난다 그러면 얘네들 집에 돌아와서 자기네가 이 꿀벌이 그 날개짓 하고 이제 꼬리를 흔들면서 어느 쪽이 방향을 알려줍니다. 한 개의 벌통엔 보통 여왕벌과 숫벌, 일벌이 함께 살아가는데요. 꿀을 모아오는 것이 바로 일벌의 역할. 이때 일벌은 꼬리와 날개를 흔드는 춤으로 동료에게 꽃의 위치를 공유한 다음 자신이 모아온 꿀을 벌집에 뱉어놓는 것이죠. 농장의 일꾼인 꿀벌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농장 대표인 명준 씨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우리나라 꿀 생산량의 70% 정도를 담당하는 아카시아 꿀을 채밀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카시아 꽃 향기처럼 달콤한 5월의 햇불. 아카시아 꽃이 핀 전국에 공기 좋은 곳만 이동하며 다닌 덕에 올해 꿀도 빛깔부터가 아주 남다르답니다. 와, 색깔 좋다. 아주 좋아. 이제 고생하셨어요. 축하하고 꿀을 많이 들게 돼서. 이 농가는 보니까 벌 아주 참 잘 기르셔가지고 벌 군세가 아주 강군이어서 꿀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아카시아 꿀맛 좀 봅시다. 고생하셨어요. 방금 채밀해서 얻은 아카시아 햇꿀, 과연 맛이 어떨까요? 이야, 정말 꿀맛입니다.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라죠. 꿀맛. 이게 아카시아 꿀입니다. 이게 진정한 아카시아 꿀. 향기와 맛과 색상과 아주 이거는 100%입니다. 사실 양봉 산업의 가치는 품질 좋은 꿀을 얻는 데만 있는 게 아닌데요. 산림 생태계에 기여하는 가치만 해도 5조 8천억 원. 하지만 최근 1년간 꿀벌 61.4%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그런 감소 현상이 나타났는데 진주부터 우리나라는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자연재해, 또 질병, 그다음에 먹이 부족. 제일 큰 이유는 그중에서도 벌에 기생하는 그 해충이 있어요. 응애라는 게 진드기죠, 진드기. 진드기 피해가 가장 원인이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과 21년엔 벌꿀 생산량이 급감해 양봉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아카시아 꿀 채취가 한창인 또 다른 양봉농가. 꿀벌 집단 폐사로 농장주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작년에 400군 정도 운영하다가 이제 여름부터 해서 월동 때까지 300군, 거의 70% 이상이 없어졌어요. 점점 갈수록 이 양봉 산업이 정말 힘들어지고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아프고 있습니다. 양봉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민관 합동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곳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저희들은 매년 아카시아 꽃이 피는 시기에 양목농가분들 이제 생산량 조사를 합동으로 이렇게 조사를 나옵니다. 양목농가분들 생산량 조사도 하고 질병 여부도 발생했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꿀벌 응애 개체수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서
농가분께 이제 관리하는 요령도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카시아 꿀 채밀 기간이 되면 꿀 작황을 점검하고자 한국양봉협회 양봉조합,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업과학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이 농가를 방문하는데요. 조사 결과, 올해는 과연 풍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꿀 생산량도 그렇고 네. 꿀 저 뭐 농도도 그렇고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양봉농가분들이 철저하게 봄철 방제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돌아봤는데 그의 응해 개체 수가 굉장히 낮은 그런 상태입니다.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들려온 희소식. 양봉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농업인의 어깨에도 힘이 실립니다. 40 안 되셨죠? 38세. 청년 농업인이시네요. 농업 후계자들이 많습니다. 이분이 농업 후계자 우리. 네. 꿀벌의 공익적 가치를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제 아들한테 아빠는 꿀도 만들고 그 지구 생태계를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아직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컸을 때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않을까. 자식에게 먹일 꿀이라고 생각하며 꿀을 생산한다는데 그렇다면 좋은 꿀을 고르는 꿀팁은 없을까요? 우리 양봉협회와 우리 양봉조합에서 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합격품만 우리가 협회에서 공인을 해줍니다. 이곳은 한국양봉협회가 운영하는 연구소. 국내산 천연 벌꿀을 대상으로 탄소 동의 원소비, 잔류 농약, 항생제 등 식품 관련 법규에 따른 25가지 항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탄소 동위 원소비 검사란 식물의 특성에 따라 탄소 동위 원소의 함량의 비가 다른 점을 이용해서 저희가 사양 벌꿀과 천연 벌꿀을 구분하는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약 -22.5 이하의 수치가 나올수록 천연 벌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품 겉면에서 그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깐깐한 검사를 통과한 꿀에 부착되는 인증마크의 QR코드를 확인하면 꿀의 등급과 생산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좋은 꿀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건강에 좋은 법. 꿀에 대한 궁금증을 좀 더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때 미지근한 물에다가 꿀을 타가지고 마셔주면 목에도 좋고 또 피로도 또 싹 이렇게 풀리는 것 같고. 동의 보감에도 기록되어 있는 꿀의 효능. 예로부터 소화를 돕고 해독과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연대에 와선 감기 예방, 숙취 완화, 원기 회복, 면역력 증진 등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 건강을 생각해 설탕 대신 꿀을 음식에 두루 사용하고 있다는 주부. 달콤한 거는 정말 당연한 거고요. 너무너무 건강해지는 느낌이 확 들어서 자주 이렇게 해서 먹고 있어요. 꿀을 자주 먹다 보니 드는 의문이 있다는데요. 이거 먹어도 될까? 꿀이 조금 오래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유통기간이 이거 어떻게 되나. 꿀의 유통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꿀은 주성분이 70%의 당분과 약 20%의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미생물이 자라기에는 매우 적합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꿀은 유통기한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꿀을 사용할 때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므로 2년 이내 먹는 게 좋답니다. 두 번째 궁금증, 꿀에 결정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꿀 성분 중에 포도당들이 결정이 생길 수 있고 하얗게 대부분 천연 벌꿀이라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45도의 따뜻한 물에 좀 담가 놓으셨다 드시면 그냥 원상태의 천연 벌꿀의 형태로 드실 수 있습니다. 인간과 지구의 이로운 꿀벌의 날갯짓. 이 소중한 자원을 앞으로 더욱 아끼고 지켜나가야겠습니다.
예,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봄 꽃가루가 날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방진 마스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자, 먼저 오늘은 언제로 돌아갑니까? 1882년 4월 6일입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5월 22일이 음력 4월 6일이죠. 1882년 음력 4월 6일은 조선과 미국이 수호조약, 즉 조미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날입니다. 이로써 공식적인 조미 한미관계가 시작이 됐고 올해로 141주년이 되는데요. 미국과 국교를 맺기 전에 우리나라가 조약을 맺고 있던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중국이나 일본 아니겠습니까? 네. 서양은 미국이 처음인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 이전까지 조선은 중국, 일본 이외의 나라와는 국교를 맺지 않고 있었어요. 세 번째로 맺은 나라가 미국이고 서양의 나라 가운데는 미국이 처음입니다. 이어서 독일, 영국,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와 차례로 국교를 맺었는데 이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조선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아주 각별하게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부터 미국하고 조선이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는 아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1866년에 있었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문이었어요. 이때는 아직 조선이 개항하기 전인데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포로 무장을 하고 조선에 와가지고 교역을, 통상을 요구한 겁니다.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평양으로 들어가요. 근데 평양 사람들은 우리 국법으로 교역을 못한다, 돌아가라 이렇게 수차례 경고를 했는데 배에서 대포를 쏘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이 반격을 했겠죠. 제너럴 셔먼호가 이 강에 갇혀가지고 후퇴를 못하게 된 상황에서 배를 불태우고 거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을 모두 몰살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야, 생각해보면 미국과의 첫 만남은 정말 그야말로 최악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국 선원들이 또 다쳤고 공격을 받았으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요. 네, 물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5년 뒤에 미국 군함 5척이 강화도를 공격해왔어요. 네.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이걸 기회로 해서 조선을 개항시키려고 했던 건데요. 조선군의 강력한 저항에 밀려서 결국 후퇴를 하고 맙니다. 이 사건이 바로 신미양요예요. 신미년에 일어난 서양 사람들이 일으킨 소요사태, 뭐 이걸 줄여서 신미양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처음은 참 안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식이 개선이 됩니다. 특히 조선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 책이 있는데 황준원이라는 사람, 이 청나라 외교관인데요. 이 사람이 쓴 조선책례학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황준원은 이 책에서 조선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하나의 권고를 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손을 잡고 미국과 연결해야 된다라고 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유럽의 압제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다.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지 않으려는 대인배의 나라다. 이런 평가를 달아놨고 이 평가가 조선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나라 사람 황준원이 우리 조선을 위해서 이런 걸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황준원은 자기 나라 청나라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당시 청나라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에 미국과 연결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조선의 개항 이후에 일본 세력이 조선으로 막 밀려드니까 일본도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도 미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한편 조선은 조선대로 개항을 하긴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개항의 효과가 영 나타나질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항을 주도했던 그 당시 고종이 미국과 수교를 해서 개항의 효과를 좀 더 키워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들이 일본을 개항시켰는데 조선까지 진출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특히 청나라로 진출하는 길이 조선을 통해서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됐던 거죠. 네, 이 조미조약을 체결하는 데는 조선하고 청나라, 미국 이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완전 일치를 했네요. 네, 그래서 청나라가 주선을 해서 미국 대표, 조선 대표가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 장소는 강화도의 화진포라고 하는 그 곳이었는데 여기에서 수교회담이 열려요. 그런데 이 회담을 주선한 청나라가 뜻밖의 뭔가요? 좀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조선과 미국의 이 조약문에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라고 하는 말을 명시해야 한다. 왜 그래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네. 또 한 가지는 그 회담 장소에 자기들이 앉아있겠다고 고집을 피운 네. 거예요. 잠시야? 아주 조선이 난처해졌었는데 그 당시 미국 대표였던 슈펠트 공사가 안 된다. 그래서 청나라 대표들을 별실로 다른 방으로 나가게 해요. 그리고 조약문에 속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못 쓴다. 네.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속국과 그러면 조약을 맺는 거냐 이런 논리로 이걸 네. 반대를 합니다. 네. 이 슈펠트라고 하는 분은요. 이 사람 우리가 정말 기억을 해줘야 될 네. 고마운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음력 4월 6일 날 역사적인 조미 조약이 체결되고 조약문이 발표됐는데요. 네. 그 조약문의 첫머리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대조선국과 대아메리카 합중국은 우호관계를 두터이 하여 비차 인민들을 돌보기를 간절히 바란다. 네, 미국을 아메리카 합중국이라고 쓴 게 재밌죠. 아메리카를 한문으로 아메리카. 쓴 겁니다. 이때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그 표현할 때도 백리세천덕이라고 한자로 씁니다. 프레시던트를 한문으로 그대로 옮긴 거죠. 그런데 이 조미조약은 그 1조에 있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특이한데요. 1조의 특별한 내용. 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다른 나라가 불공평하거나 경멸하는 일이 있을 때는 일단 확인하고 반드시 서로 도와주며 중간에서 잘 조처함으로써 두터운 우위를 보여준다. 조선과 미국 둘 중에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이런 불공평하고 경멸하는 일을 당하게 되면 다른 한 나라가 개입해서 이걸 조정한다. 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를 거중조정이라고 하는데 조선이 맺은 다른 여러 나라들과의 조약 가운데 유독 미국과의 조약에만 이 거중조정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당시 조선 사람들이 미국을 믿었던 거네요. 네,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미국을 정말 좋아하고 믿었어요. 조약이 체결된 직후에 미국은 푸트라고 하는 사람을 조선 주재 공사로 파견을 했는데 조선은 바로 공사를 파견하지 못하고 대신 푸트 파견에 대한 답례로 1883년 보빙사라는 이름의 사신단을 미국에 보냈고 1887년에 가서야 정식 주미공사를 보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미국으로 사람들이 이제 오가게 되면서 미국의 발달한 산업을 보고 근대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에 가서는 임금이 없는 나라, 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네. 자, 이렇게 미국은 한국의 이 개화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 특히 미국의 선교사 의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서양식 병원 짓고 근대 학교 만들고 교회 세우고 이런 일을 많이 했죠. 네, 이렇게 보면 미국이 조선의 근대화에도 도움을 주고 또 그래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도 이렇게 뭐 갈등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뭐 미국은 조선의 우호적인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아니 그런데 을사늑약 때 말이에요. 네. 일본이 우리 외교권을 침탈하고 우리의 자주권을 말살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한테 능멸을 당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거중 조정을 발동해서 미국이 그때 직접 개입해서 우리를 도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가 거중 조정 그 조항이 힘을 발휘했어야 될 때예요. 우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뺏기는 을사늑약이 체결될 때 고종은 미국에 밀사를 보내서 거중조정 약속에 따라서 개입을 해달라고 네. 요구를 해요.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미국은 일본과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거 아시죠?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하고 일본은 조선을 차지한다고 네. 하는 상호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이 요구를 묵살해버리고 맙니다. 대한제국이 미국에 배신을 당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이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것도 미국의 국익에 앞설 수는 없는 네. 것이었으니까 이 태도도 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냉정한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은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된다. 네. 이 교훈을 두고두고 우리에게 남긴 대목입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힘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네. 그걸 네. 보여줬어요. 자, 알겠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겠습니다. 1966년 5월 26일입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66년 5월 26일, 70년대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자동차, 코로나 자동차가 첫 공개된 날입니다. 코로나? 코로나 하면 우리에게는 아주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죠. 네. 아니, 코로나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옛날 연세 지긋한 분들에게 코로나라고 하면 아주 향수어린 추억이 있는데요. 1970년대 최고급 승용차 모델이 바로 이 코로나였어요. 네. 세 분 코로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저 시대 영화를 보면요. 네. 옛날 영화. 네. 거기에 보면은 저 코로나 승용차를 타고 주인공이 멋지게 차려입고 여자 주인공은 꼭 스카프를 하고 있어. 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차 옆에 딱 저 뒤에 큰 화면으로 나오는 조색깔을 그렇게들 탔더라고요. 아니, 네. 색은 너무 예쁜데. 이해 씨는요? 저는 전혀 몰라요. 전혀. 저는 정말 이거 보고 나서 저는 포땡이라고 하는 말해야 되네. 포땡. 네. 예, 예전에 봐서 그 차는 아는데 네. 코로나라는 차가 있었는지 정말 몰랐어요. 저도 예, 코로나는 못 들어봤어요. 예. 네. 그 포땡 바로 앞에 유행했던 차가 바로 코로나인데요. 1966년에 당시 신진자동차 회사가 먼저 버스를 생산하면서 자리를 잡아요. 그러다가 네.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코로나 3세대 모델을 반제품으로 들여와서 여기에 국내 부품을 조립해서 생산하는 이런 방식으로 생산을 한 겁니다. 코로나가 라틴어로 왕관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차는 왕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전부 각지고 직선입니다. 이런 그 상자 모양인데 이런 디자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당시 한국 도로 사정에 맞는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1972년까지 무려 4만 4천 대가 생산이 되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차가 별로 없던 시대에 저 차 타고 탁 나타나면 야, 너 진짜 인생 성공했다 이런 거고 저게 또 택시로도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택시 기사들이 이 차를 몰면 하루 운전대 잡으면 일주일을 놀아도 된다. 우와. 효자였어요. 택시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1960년대, 70년대 당시 가장 흔한 자동차여서요. 도로 사진 보면은 정말 조금 과장해서 열에 아홉 대 네. 코로나 택시였어요. 저기 꽤 고급차인 것 같은데 당시 저기 차 가격이 혹시 얼마 정도 됐을까요? 최초 출시 당시 가격이 83만 7천 원. 이거 감이 안 잡히시죠? 네. 대통령 월급이 7만 8천 원이었어요. 와. 10배가 넘습니다. 다방 커피 한 잔이 40원이었으니까 커피 2만 잔이 넘는 줄 알았습니다. 대단하네. 네, 이렇게 야. 굉장히 비싼 차였는데 네. 출시 첫 해에 3,600대, 그 이후로 5,000대, 11,000대, 13,000대로 정말 판매량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이렇게 비싼데 굉장히 많이 타고 다녔네요. 그만큼 네. 뭔가 품질이 좋았던 거예요? 네, 뭐 그 당시로서는 최고급 승용차죠. 물론 지금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겠죠. 네. 요즘 차들은 전부 전자회로장치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가 하나의 그 전자제품이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코로나는 이런 전자회로가 들어간 부분이 딱 한 군데가 있었어요. 라디오. 라디오만 전자제품이고 나머지는 모두 기계식이었습니다. 라디오 네. 수신 안테나가 조수석 앞에 있었거든요. 이거를 열쇠로 열어요. 그러면 열쇠. 안테나가 톡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손으로 끌어가지고 잡아 빼야 되는 거예요. 안테나의 자물쇠. 철규 씨 자동차 좀 아시죠?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저는 저거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네. 안테나 있으면은 그 또래 아이들이 뽑아가서 그걸 가지고 막 칼싸움하고 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못 가져가게 하려고 저 자물쇠 채우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역시 기계식 자동차네요. 네네네. 네. 네. 자, 그런데 이게 잘 나가다가 도요타가 중국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종이 되는 거예요. 네, 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1972년에 그냥 끝내버려요. 이 바람에 신진자동차가 이제 회사가 아주 어렵게 되고 대신 신진자동차의 후발주자였던 현대자동차가 국산화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때부터 포땡 자동차를 개발하기 시작해서 성공해요. 그래서 1976년에 포니의 판매량이 만 대, 국내 자동차 시장의 40%를 차지하면서 확실하게 코로나 자동차를 잇게 되는 거죠. 옛날 생각하면 일본의 기술 없으면 우리 차도 못 만들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동차 기술 세계 최고죠. 탑 수준입니다. 네. 앞으로 더 멋진 국산차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그 각진 차 생각이 나는군요. 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5년 5월 27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 이날은요.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희대의 범죄 집단, 살인마 집단이죠. 지존파 6명에 대한 사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지존파. 지존파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네. 예, 그게 부자, 있는 자들에 대한 네. 맹목적인 증오심, 그래서 사회에 대한 어떤 복수, 이러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저 사람들이. 저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저때 네. 뉴스 라이브로 봤거든요. 근데 이런 무서운 집단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처음에? 네, 지존파 두목이 김기환이라는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아주 그 가난에 시달리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는 중풍으로 형마저 병에 걸리고 하면서 학교를 자퇴하고 전국의 건설 현장을 떠돌면서 아주 힘들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처지를 사회 탓으로 돌리고 가진 사람들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심을 품게 돼요. 그러면서 부자들의 돈을 뺏고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범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1993년 7월 달에 도박판과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 고향 후배들 이렇게 모아요. 20대로 이루어진 지존파라는 범죄 조직을 결성을 합니다. 김기환, 못 배우고 또 부자에 대한 증오심이 강한 사람들을 포섭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걸 위해서 대화술 관련 서적까지 편독했다고 합니다. 사회에 불만을 품어온 이들이 모여서 범죄를 계획한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끔찍합니다. 네. 그럼 지존파의 타겟은 뭐였을까요? 한마디로 지존파의 타겟은 부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오렌지족, 야타족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합니다. 조직 기강을 또 세운다고 행동 강령까지 정했어요. 행동 강령. 설규 씨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지존파 행동 강령. 첫째, 돈 많은 자에 대한 증오. 둘째, 각자 10억 원을 빼앗을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셋째, 조직을 배반한 자는 지옥 끝까지 따라가 죽인다. 넷째,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마라. 이런 것까지 만들어 놓고 참. 이걸 듣고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더 섬뜩한 거는요. 이 지존파의 범인은 우발적인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거였다는 거예요. 먼저 1200명 백화점 고객 명단을 입수해서 범행 대상을 정했습니다. 또 자기들 조직원들끼리 단결을 한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물과 풀뿌리만 먹는 지옥 훈련을 해요. 더 섬뜩한 거 실전 연습을 한다고 진짜 이 살인을 연습을 해요. 충남 논산에서 퇴근하던 은행원을 성폭행한 후에 살해 안매장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도망친 조직원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 잡아서 무참히 또 살해를 했어요. 전라도 영광에서는 지하실에 살인공장이라고 불리는 아지트를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창살이 있는 감옥, 사체를 은닉하기 위한 사체 소각시설, 사체 운반용 특장차 이런 걸 갖춰놓고 공기총, 다이너마이트 같은 범행 도구도 갖추고 중국 전지훈련까지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게 치밀하게 지금 계획을 하고 살인을 거죠. 실제로 하고 뭐 이랬던 거고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버렸잖아요. 네, 진짜 버렸어요. 1994년 9월 6일 날 경기도 한 국도에서 지나가는 차를 가로막고 가스총을 쏴서 차에 타고 있던 악사 이 씨와 그 여자친구 이 씨를 납치를 합니다. 악사 이 씨를 살해한 후에 사체를 승용차 운전석에 앉히고 계곡 아래로 굴러 떨어뜨려서 교통사고로 위장을 해요. 여자친구 이 씨마저 살해하려고 했는데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자 죽이지 않고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네. 이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부부를 납치해서 몸값 8천만 원을 받아낸 뒤에 이건 너무 좀 섬뜩한데요. 토막살해해서 불로 태우고 담력을 기르겠다면서 시신의 일부를 먹는 만행까지 저지릅니다. 이렇게 네 차례에 걸쳐서 정말 엽기적인 살해 행각을 벌렸어요. 네, 이 지금 보니까 이 사고로 위장도 하고 시체를 지금 태워가지고 뭐 아예 그냥 증거를 인멸을 해버렸는데 경찰들이 그러면 이걸 좀 찾기가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다 잡힌 걸까요?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좀 몸이 좀 오싹오싹합니다. 너무 좀 엽기적이고 잔인해요. 그런데 감금되었던 이 씨가 탈출한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지존파에 끌려간 그 악사 이 씨의 그 여자친구잖아요. 8일 만에 극적으로 탈출할 기회가 생기는데 지존파 일당 중에 한 사람 김현 양이 무기를 만지다가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간호를 하겠다 해가지고 병원으로 따라 나섰고 병원에서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서 도망을 쳤습니다. 네. 택시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 씨의 신고로 이 지존파의 범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네요. 그런데 이 지존파 일당이 잡히고 나서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것도 놀라웠어요.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시종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놀랐죠. 김기환은 전두환 노태우는 무죄인데 나는 왜 유죄야? 이건 세상의 법이 뭐 같은 거야?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기환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를 말했던 범죄자 지강원을 평소 동경했다고 해요. 경찰서에서 이 사람들 웃기도 하고요. 태어난 모습으로 서 있고 한결같이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인의
죄책감 부재라는 특징을 잘 드러내는 사례로 언급이 됩니다. 당시 인터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냥 그랜저 외물거든요. 이런 사람 많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람 더 네. 소나타만 몰고 다니면서 중형차 다 있잖아요. 그랜저 의시되지 말고 우리가 다시 만들지 말고 제발 부탁입니다. 사회 어린 나이에 돈을 물쓰듯이 쓰고 다니는 이른바 야타족도 이들의 증오 대상이었습니다. 악부정된 야타족들 내 손에 못 죽여서 시작도 못하고 간 게 많이 되고. 무고한 사람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여놓고도 죄책감이 하나 없는 저들. 사형이 집행이 됐죠? 네, 두목 김규환을 비롯해서 전원의 사형이 선고가 됐고요. 11월 2일 날 교수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네. 네. 자, 사회에 대한 증오가 부른 끔찍한 범죄.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유, 섬뜩합니다. 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19년 5월 26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이날은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100년 역사상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날입니다. 야, 이때는 정말 다들 너무 기뻐하고 네. 야, 기생충 네. 영화 보고 저 얘기만 했었어요. 아, 네. 맞아요. 다들 네. 정말 너무 기뻐했고 자랑스러워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칸 영화제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영화제인데요. 심사위원당 만장일치로 기생충이라는 이름이 불리던 순간 그 감동적인 장면 한번 보실까요? Found your goes to revient à site of Bon Dieu. Parasite met en scène une famille. 12살의 나이에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 먹었던 되게 소심하고 어리숙한 영화광이었습니다. 예. 이 트로피를 이렇게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네, 아~ 진짜 가슴 벅찹니다. 근데 저 영화가 한국에서 천만이 넘었잖아요, 그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은 이유가 혹시 뭘까요? 네, 기생충 내용 아시겠지만 반지하와 고급 주택에 사는 두 가족이 우연히 얽히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현대사회의 빈부 격차 문제를 통렬하게 비판한 지금. 작품인데요. 네, 봉준호 감독 스스로가 부자와 가난한 자에 관한 이야기이고 가족에 대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으로 이해되리라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적중한 거죠. 네. 봉준호 감독, 봉준호 그 자체로 장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품성과 재미 이 두 가지를 모두 챙기는 감독인데요. 당시 칸 영화제에서 기생충의 최초 공개 당시 영화가 끝나고 무려 8분 동안 기립박수가 있었어요. 봉준호 그 영화다운 그런 재미, 의미 이런 게 모두 있었죠. 칸 영화제에 이어서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을 수상해서 사관왕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뭐 정말 스토리와 구성도 그야말로 쫀쫀했지만 배우들의 연기도 대단했습니다. 네. 특히나 봉준호 감독과 많은 작품을 함께한 송강호 씨가 참 대단했죠. 아, 송강호 배우 저 참 좋아하는데요.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 하면은 송강호 씨가 떠올라요. 네, 네. 살인의 추억, 괴물, 설국열차, 기생충까지 모든 작품을 함께했습니다. 봉준호 감독도 늘 송강호 씨 팬이라고 자처를 하는데요. 기생충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송강호 씨를 염두에 뒀었다고 해요. 두 사람 인연 특별한데요. 무명 배우 시절 송강호 씨가 초록물고기라고 하는 이 영화에 출연했을 때 그 당시 조연출을 하고 있던 봉준호 감독의 눈에 띄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화 끝난 다음에 만남을 제안했고 6년 뒤에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만나게 됩니다. 기생충이 그 황금종려상 수상을 한 다음에 봉준호 감독이 송강호 씨에게 무릎을 꿇고 트로피를 바치는 장면 있는데 저 사진 아주 유명하죠. 수상 당시 저 송강호 씨 소감도 한번 들어볼까요? 인내심과 그리고 슬기로움과 그리고 열정을 가르쳐 주신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배우분들께 이 영광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영화 대사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좋은 감독과 좋은 배우가 만나면 그 시너지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좋은 감독, 좋은 배우가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나라 영화 지금 저 이후로 계속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명작이 또 탄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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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이보은의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새 날씨가 굉장히 좀 더워졌죠. 아유, 네. 맞아요. 입맛이 조금 없으시지 않으세요? 네. 입맛이 많이 없어져서. 네. 이런 날에는요, 아주 시원하게 만든 김치 한 보식이 가지면 정말 밥 한 그릇 뚝딱 우리가 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바로 여름 총각김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총각김치 하면 이 겨울에 조금 이렇게 밥 턱 해서 얹어 먹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름철에요. 아주 고추 싹 갈아서 만든 총각김치야말로 굉장히 입맛을 싹 살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밥으로 국수, 라면에도 요거 하나 올려 드시면 정말 밥도둑이거든요. 오늘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더워지잖아요. 이 더운 날 시원한 콩국수에다가 총각김치 탁 먹으면 그냥 끝나는데 이때 요즘 또 밤에 또 출출할 때 네. 라면에다가 또 총각김치 먹어도 그냥 예술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한번 제대로 배워봐야 되겠네요. 네,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총각김치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총각김치는요, 우리가 여름철에 나오는 이 알타리무, 우리가 총각김치라고 하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 매운맛이, 매운 무맛이 겨울철보다는 조금 덜합니다. 하지만 매운맛이 덜하다 보니까 단맛이 좀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 총각김치야말로 절임도 중요하고 양념장도 중요를 합니다. 일단은 총각김치를 먼저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 앞쪽에 있는 요 뿌리 부분을 이렇게 좀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이 무와 잎 사이사이에 이렇게 검정색 깍지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조금 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듬어 주셔야 요게 조금 요게 있으면 약간 쓴맛도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요걸 조금 다듬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 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껍질을 대부분 안 벗기고 그냥 닦아서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야 무르지 않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여름철에는 그냥 이렇게 칼로만 대강 긁어서 완전하게 잘 안 벗기셔도 돼요. 요렇게 하고 이제 수세미로 깨끗하게 씻어서 요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집에서 이거 안 도와주시나요? 처음이죠? 집에서 저걸 담그질 않지. 네. 네. 사먹죠. 아, 그래요? 당황했습니다. 담아 드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랬으면 이렇게 지금 손질이 다 됐으면 이걸 이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아무래도 여름철에는요 이렇게 푸릇푸릇 잎도 좀 잡수셔야지 훨씬 더 먹음직스럽거든요. 네. 그리고 여름철에 먹는 이 알타리 여기 입부분은 무청 부분은 질기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연하기 때문에 익혀 잡수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썰어주세요. 아, 저거 송송 썰어서 국수할 때 위에 같이 먹으면 맛있죠? 진짜 맛있거든요. 네. 그리고 비빔밥에 뭐 앞부분도 요렇게 좀 썰어서 요거 그냥 이렇게 4등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4등분. 그다음에 입부분도 요렇게 4등분 해주세요. 이렇게만 준비하면 여름철에는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좋은 반찬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깎아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여름 총각김치의 특징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실파를 좀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실파를 들어가면 단맛이 조금 있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 실파가요 굉장히 시원한 맛도 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이렇게 한 3-4cm 정도로 좀 많이 준비하세요. 그래야 파도 먹고 총각김치도 먹고 일석이조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저는 요거 익으면 요것만 골라서 국수에다가 올려 먹으면 그렇게 또 맛있다. 그것도 그렇게 먹어요.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는 절임을 할 차례인데요. 여름 총각김치의 가장 특징은 절임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 큰 대야에다가 물을 한 1리터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왜 1리터 정도 준비했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총각김치 그러면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냥 넣고 소금을 후후후 뿌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절임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름 총각김치의 특징은 뭐냐면 절임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물이 좀 있어야 빨리 소금도 넣고 그다음에 제가 여름무는 그닥 달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굵은 소금하고 설탕을 같이 넣고 절임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같이 잘 섞어주세요. 1:1 비율로 들어가네요. 그렇죠. 네. 네. 단맛이 없다고 하니까 단맛을 조금 넣어주는 거예요. 네, 맛있겠어요. 근데 양념에 설탕을 넣으면 찐덕찐덕하게 끈처럼 돼서 별로 맛이 없지만 과발효도 되지만 네. 이렇게 절임할 때 넣게 되면 훨씬 더 좋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녹아졌으면 여기에 이제 하나 특징이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여름 알타리 무가 조금 무가 단맛이 덜합니다. 네. 매운맛도 좀 덜합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단맛과 매운맛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요게 들어가야 돼요. 뭐예요? 요게 뭐냐 하면 바로 고추씨예요. 아, 고추씨. 네. 이 고추씨가 약간 매콤하면서도 요거 들어가면 약간 달달달하거든요. 익게 되면 요거를 요런 육수팩에다가 좀 담으세요. 왜냐면 그냥 넣으면 굉장히 지저분해지니까 요거 담아주세요. 예. 그리고 이렇게 같이 넣어요. 그러면 고추씨 물이 올라오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비로소 물을 넣고 절입니다. 고추씨 저건 저는 그냥 맵기만 할 줄 알았는데 요거요. 저거 넣으면서 단맛이 난다는 게 신기해요. 단맛이 나요. 요 고추씨의 단맛은 조금 특별한 단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칠맛 할 때 요거 많이 넣어주시면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지만 요거 한 두 세 숟가락 넣게 되면 단맛도 올라오지만 칼칼한 매운맛 때문에 훨씬 더 뭐랄까 여름 김치가 아주 뭐랄까요 좀 이렇게 알싸하면서도 아주 네. 맛있죠. 저 양념이 되면 우리가 몰랐던 어떤 자연의 단맛 같은 게 있을 것 같아. 네. 그게 진짜 비법이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절여줍니다. 네. 근데 우리가 대파를 넣는 실파를 넣는다 그래서 실파까지 같이 절이면 안 돼요. 요거는 그냥 양념에 묻히기만 해도 충분하게 양념이 배어 들어가니까 요렇게 하지 마시고 요것만 같이 해서 이렇게 절여 주세요. 아, 저 절여지는 시간도 1시간인 게 너무 좋아요. 네, 딱 1시간만 준비하는데 중간에 한 30분 있다가 요거를 다시 한번 요렇게 좀 뒤집어줘요. 네, 뒤집어서 골고루 베이게끔 해 주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버무렸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 하셨어요. 두단이라 그러면은 몇 킬로그램이 두단일까요? 그걸 일부러 다 재고 이렇게 구입을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신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게 한 단이 한 1.5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kg 정도 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다발로 묶였을 때는 1.2kg에서 1.5kg 정도가 한 단이에요. 네. 그거를 두 단 정도 준비하시면 한 20일 정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데 네. 저희 집은 워낙 총각김치 좋아해서 한 열흘 만에 다 금방 먹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워줍니다. 재워줄 때 그럼 고추씨는 어디가 있느냐? 여기 지금 물이 있잖아요. 안쪽에 네. 물 쪽에 있죠. 그래서 고추씨가 이렇게 위로 좀 올라오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잘 재워주세요. 자, 한 시간 만에 재웠더니 이 총각김치가 어떻게 절여지냐면 이렇게 절여졌어요. 확실히 제대로 절여졌는데요. 그렇죠. 제대로 절여졌죠. 이 상태가 돼야지 되는데 우리가 씻었더니 여기 고추씨가 좀 묻어나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이렇게만 준비하셔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절임이 특징이라 그러면 두 번째는 양념장이 또 특징이겠죠. 제가 양념장을 또 알려드릴게요. 네. 양념장은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보시면 여름철에 먹는 여름 총각김치의 특징은요. 바로 요게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지금 시판하는 과일즙이에요. 사과즙이나 배즙 준비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다시마 우린물이에요. 감칠맛을 조금 내주어야 네. 훨씬 더 총각김치가 맛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합해가지고 우리가 쓸 건데 또 하나 우리가 여름 총각김치에는요. 꼭 요걸 해주셔야 돼요. 요거 뭔지 아세요? 빨간 고추. 붉은 고추. 예, 붉은 고추잖아요. 우리가 마른 고추를 넣으셔도 좋은데 마른 고추는 가을 쪽에 쓰시는 게 훨씬 더 맛있고요. 네. 이렇게 봄 김치 또는 여름 김치에는 이렇게 신선한 물고추, 붉은 고추 쓰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나박나박하게 썰어주세요. 네. 왜냐하면 갈기 좋거든요. 네, 네. 그래서 워낙은요 제가 학독을 갖고 나올라 그랬어요. 에? 학독이라고요. 학독? 이렇게 도톨도톨한 항아리 안쪽에 있어서 이렇게 갈면 고추가 갈려요. 그걸 갖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생방송에는 그거 한 시간은 가는데 시간을 주셔야 다 갈리거든요. 네. 할 수 없이 다시 또 믹서기를 들어가는데 네. 댁에서는 만약에 학독이나 절구가 있으면 빻아서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안 하실 뭘 빻느냐? 바로 이 붉은 고추만 빻으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고추 넣고요. 요즘 미니 절구 같은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그거 하시면 그걸로 간편하게. 그리고 그다음에 햇냥파가 나왔죠. 햇냥파도 곱게 채 썰어서 곱게 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아, 요거는 여름김치기 때문에 양념이 조금 엉겨야 맛있어요. 그래서 밥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밥을 이렇게 한 네 큰술 정도 또는 한 반 공기 정도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 다시마 우린물 감칠맛 들어가는 감칠맛 네. 요거 넣고 그다음에 저는 사과즙을 준비했거든요. 사과즙 넣어주시고 자연의 단맛이 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집에 사과가 많으면 강판에 갈아서 국물 꽉 짜서 넣으셔도 돼요. 네. 그다음에 요거 새우젓 그다음에 멸치 액젓 넣고요. 그리고 고춧가루 넣어주시는데 저는 지금 고춧가루를 3큰술을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붉은 고추가 있기 때문에 3큰술을 준비했는데 아 내가 해보니까 고춧가루 기운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4큰술까지 늘려도 괜찮아요. 자 그랬으면 이거를 이렇게 딱 닫고 네. 갈아주세요. 갈아주세요. 오! 얘가 아주 힘이 좋더라고요. 네. 소리도 아주 경쾌하죠? 네네. 네. 많이 좀 갈아주세요. 근데 여름김치에 들어가는 붉은 고추는 조금 거칠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갈면 딱 좋습니다. 네. 네. 나는 저 갈릴 때 저 모양을 보면서 멍 때리는 게 참 좋아요. 양념멍. 물멍 아니고. 네. 이렇게 됐으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쓸 대야에다가 이렇게 좀 따라 놓을게요. 우와. 생만 봐도 딱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와요. 네. 그렇죠. 걸쭉한 약간 애가... 네. 싱그러운 맛이 있어야 좋은데 고춧가루를 많이 넣게 되잖아요. 네. 여름 총각김치에 고춧가루 너무 많이 넣게 되면 텁텁해지거든요. 어떡하죠? 그렇기 때문에 텁텁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고추 갈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랬으면 이제부터는 제가 넣어야 될 게 있죠. 바로 다진 마늘. 여기서 넣으셔야 돼요. 미리 안 들어가고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복습을 안 하셨네요, 정민 씨. 죄송합니다. 아, 왜냐하면 다진 마늘을 여기서 갈잖아요, 믹서에.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믹서 모터가 돌아가면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죠. 그래서 과발효를 시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고 먹는 김치에는 여기 양념에다 넣습니다. 아. 그리고 생강도 마찬가지로 이쪽에다가 양념에다 넣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설탕을 절임에다 넣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한번 헹궈놨으니까 설탕 기운이 다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속에만 살짝 들어가서 총각김치의 약간 아리고 매운맛을 조금 없애줬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요거 넣습니다. 매실청. 그리고 이제 간맞춤을 해야 되잖아요. 요 3kg의 레시피에는 요 간맞춤이 딱 소금 2큰술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정확해요. 왜냐? 제가 네 번 정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다 섞습니다. 네. 레시피가 정확해서 만들기가 되게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냥 저만 따라하시면 돼요. 네. 그대로만 그냥 하시면 되니까. 자. 그랬으면 눈썰미 좋으신 어머님들은 아마 아 근데 3kg라 그랬는데 이렇게 총각김치가 적어 하실 거예요. 네. 제가 생방송이라 3kg를 다 담을 수가 없어서요. 지금 한 단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무실 가서 나머지 한 단을 더 섞어서 담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그렇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넣을 게 있죠. 아까 제가 실파도 같이 넣으면 맛있다 그랬잖아요. 네. 실파도 같이 이렇게 넣어. 이제 들어가는구나. 실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네. 왜냐하면 이것도 한 단인데 400g 정도예요. 이거 조금만 남겨놓을게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버무려요. 버무릴 때 저는 제가 지금 아무도 없고 저 혼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따가 김치독을 올려야 되잖아요. 미리 네. 조금 올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네. 이렇게. 그 아까 고추씨 팩 밑에 지금 깔려있지 않나요? 아, 빠졌죠? 그거는 뺐죠. 아, 맞아. 아, 그거는 제가 아까 헹구면서 뺐어요. 아, 네네네. 못 보셨구나. 네,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담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버무려서 담아주세요. 아마 보시기에 어머 양념장이 이 안에 있는 원 재료보다 조금 많아요 하실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3kg. 조금 덜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 오늘 김치를 하네? 녹화했나? 이러실 텐데 저희 진짜 생방송입니다. 생방입니다. 생방. 예. 생방송에 이렇게 김치가 가능한 게 쉽지 않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다 됐거든요. 네. 제가 아까 소금 두 큰술까지 넣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벽한 됐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아 한 단 정도 더 절여가지고 여기다 섞어서 버무려 놓을 거예요. 그러면 아주 완벽한 총각김치가 만들어집니다. 한 얼마 정도 놔두고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 요거는요. 제가 보니까 저는 약간 매운맛도 좋아하는 사람이라 금방도 먹을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나는 약간의 매운맛보다는 조금 익은 맛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반나절 정도 실온에 두셨다가 냉장고에 바로 차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야. 아, 색도 너무 예쁘고 네. 맛보고 싶어요. 저 색깔 너무 이쁘죠? 네. 네. 자, 이리 쓰면 이거는 이렇게 하고 야. 저기 놔두면 국물이 생기면서 그죠? 네. 물이 좀 나오죠. 아. 어우. 이렇게 해서 어머. 이제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요거를 제가 어제 저녁에 네. 버무려서 이렇게 담았어요. 자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차이가 나네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는 지금 한 단을 넣은 거고요. 요거는 제가 두 단을 넣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념에서 조금 차이가 나죠. 네. 근데 제가 밑에를 한번 뒤적뒤적 해보면 이렇게 신선하게 이렇게 있게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양념 색깔도 요거는 약간 좀 푸릇푸릇한 게 좀 남아있는데요 하실 건데 요거는 3kg를 담은 거고요. 요거는 1.5kg 한 단을 담은 거예요. 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익혀 드시면 되는데 저는 여름 총각김치는 딱 반나절 정도만 이렇게 외부에서 익혔다가 냉장고에 넣어서 바로 다음날부터 잡수시면 처음에는 굉장히 싱그러우면서도 아삭아삭한 무맛으로 잡수시고요. 네. 두 번째는 굉장히 새콤달콤하게 잘 익은 그런 맛으로 잡수시면 네.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네. 그럼 이제 와, 한번 네. 먹어도 될까요? 네네 한번 네. 써보시죠. 이건 총각김치가 있어요. 여름 총각 여름에 진짜 총각김치 먹어야 돼요. 그렇죠. 물 한 입 먹고. 상큼하다. 어제 담은 건데 괜찮으세요? 상큼해요. 상큼해요. 그리고 단맛이 진짜 배어 있어요. 그렇죠. 벌써 익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요새 날씨가 기온이 조금 따뜻하니까요. 실온에서 이렇게 익혀지면 아주 딱 먹기 좋을 만큼 지금 익은 상태예요. 진짜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네. 네. 여기서 조금 더 익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딱 좋아요. 와. 왜냐하면 우리가 겨울에는 굉장히 양념을 진하게 만들어서 조금 뭐랄까 양념 맛으로 먹는다 그러면 여름철 총각김치는요 양념과 함께 요 알타리무와 아주 신선한 무청 맛으로 먹으니까 요렇게 담으셔야 됩니다. 네. 이파리 먹어봐 이파리. 아, 더 먹으려고 그랬는데 우리도 레시피 봐야 된다고. 벌써 봐야 돼요? 네, 레시피 보고 오시죠. 오늘 배워볼 요리는 요즘 먹기 딱 좋은 여름 총각김치입니다. 먼저 총각무는 무와 줄기 이음새 부분에 깍지를 손질하고 껍질을 대강 긁어낸 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씻은 총각무에 무는 4등분하고 줄기도 같은 길이로 썰어주고요. 실파는 다듬어 씻어서 3에서 4cm 길이로 썹니다. 대야에 총각무, 굵은 소금, 설탕, 국물 팩에 담긴 고추씨를 버무려 1시간 절여주세요. 절인 총각무는 씻어 건져 물기를 빼줍니다. 굵은 고추, 양파를 알맞게 손질하고요. 믹서에 다시마 우린 물, 찬밥, 사과즙, 양파, 고춧가루, 새우젓, 멸치 액젓을 넣고 아주 곱게 갈아줍니다. 여기에 붉은 고추를 넣고 거칠게 갈아서 큰 대야에 담고요. 다진 마늘과 다진 생강, 매실청을 넣고 소금 간을 해주세요. 이제 절인 총각물을 대야에 담아 쪽파에 버무리고 밀폐 용기에 차곡히 담아 반나절 익혀주면 여름 총각김치 완성입니다. 모든 음식에 잘 어울리는 여름 총각김치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 싱그러운 느낌이에요. 여름 총각김치의 매력이 있어요. 정말 시원하면서도 네. 상큼달콤하고 네. 너무 맛있습니다. 이건 또 이게 흰밥에 딱 먹으니까 또 어울리네. 저 잘 어울리죠? 네. 네. 자, 다음 주는 뭘 해주실 겁니까? 다음 주는요, 바로 행운의 숫자 3으로 갑니다. 응? 저희가 3주 동안 3일 만에 만들어 먹는 장아찌 피클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햇양파입니다. 아, 햇양파. 네. 양파가 나오니까 햇양파. 그렇죠. 네. 아, 이거 좋죠.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고양시 일산문화광장에서 2013 밀크앤치즈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세계 우유의 날을 기념해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맛있다 우리 우유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데요. 우유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초청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마련돼 있어 다채로운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렴한 가격에 국산 유제품을 만날 수 있는 국산 치즈 페스티벌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도심 속에 젖소 목장을 옮겨놓은 것처럼 실감나는 장소에서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365일 안전하게 생산되는 우수한 식품인 국산 우유에 관심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최근 계속해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 도로 위에서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죠.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어린이 뮤지컬이 열렸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널찍한 무대 위에 오른 당찬 표정의 아이들. 한 손에 하나씩 교통 표지판을 들고 입을 모아 노래합니다. 어린이의 교통안전 슬로건 기억해요. 도로교통공단이 주최하는 어린이 뮤지컬 대회의 첫 번째 막이 오른 겁니다. 도로 위 올바른 교통안전 문화가 주제. 치열한 경연 끝에 예선을 통과한 건 모두 10개 팀. 보행자인 아이들과 운전자 모두 안전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집으로 갈 때 지나는 횡단보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9,163건, 이 중 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사고도 있었고 우회전 사고도 있었죠. 어린이의 목소리로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자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영광의 대상 수상자는 경남 리틀싱어즈. 빠르고 위험한 차들을 성질 사나운 상어로 표현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내 차는 도로에 무법자 사고 성질 사나운 나를 조심하라고. 노래하면서 재미도 있었고 교통안전도 배우니까 일석이조가 된 것 같았어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도로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채널A 김지윤입니다. 오늘도 덥다고 그래요. 네, 오늘도 시원한 오차를 마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